여의도에 있는 국회까지 150km를 저희가 릴레이 행진식으로 걷고 있고요. 네, 전국 대학생의 네트워크 소속 대학들과 이제 다른 타 대학이 연합해서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나 정부 그리고 각 정당들 그리고 개별 대학들과 계속해서 면담을 해봤고 소통을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3차 추경에서도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이 행동이 마지막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가 진짜 만만치는 않은데 그만큼 대학생들이 원하는 바도 뚜렷하고 빨리 이뤄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느껴져가지고 결에는 힘들지만 마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수원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간 다리 물집돼서 걷기가 좀 힘들지만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국회까지 그래서 좀 더 힘들고 다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요구 이제는 대학과 교육부가 결단하라. 등록금 관련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라던가 교육부라던가 뭐 대학이라던가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박 6일 동안 행진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뭔가 여기에 오면은 국회 사람들도 있고 뭔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좀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지켜볼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만큼의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되게 많이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만큼 학생들의 열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대학생들의 요구가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특별 장학금에 대한 논의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는 2학기 대책에 대한 논의로서 또 이야기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런 논의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측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분명히 투입된 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박 6일 동안 그리고 150km를 이 여름날에 걸은 만큼 대학생들의 요구가 전달이 되어서 진짜 이게 반영이 되고 학생들의 요구가 실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반환도 꼭 이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이죠. 지금도 학교 시설이 완전 폐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방역 활동 경비가, 방역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LMS 시스템, 이제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학생들 이제 기숙사에
입사를 안 하니까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는 받지 않는데 기숙사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 못지않게 대학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장학금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장학금 재원에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 장학금을 더 돌려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용도 제한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주면 거기에서 장학금 충당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예산을 어렵지만 좀 아껴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거의 됐던 현재 학교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해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기대하고 해볼 수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